강당도 변하는 거, 교회도 변하는 거나 교실에 가면은 선생님 강의와 비대면 학생 같이 있는 거죠. 저 공간, 저 선생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코치가 있고 선생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에 주제가 결정되고 그렇게 해서 비대면 학생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교실의 공간을 저는 미래 교실로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실도 이 선생님이 뒤에서 줌으로 들어온 학생과 선생님 강의를 혼자 하더라도 이 수업이 녹화 또 실시간 이게 되니까 이것을 나는 미래 교실이다. 왜냐하면 너무 시간 그 시간에 꼭 와야 된다는 시간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 교실의 텔레 클래스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이 그거잖아요. 텔레 비디오 텔레 클래스는 왜 안 되느냐. 이 텔레 클래스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역사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저 방에 학생들이 여기서 가르쳤는데 된다. 그것이 지금 학생은 줄어들고 선생님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교실 개념이 되잖아요.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선생님이 여기서 가르치는데 이 선생님 가르치는 이 공간이 옆방에서 볼 때에 똑같은 여기서 보는 선생님과 실판을 보는 거하고 여기서 볼 때 선생님 실판 보는 게 더 낫다면 이거는 엄청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랬을 때 사업 모델과 그게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고 지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 비디오 프로덕션 스위처라는 저 장비를 보는 순간 선생님은 굿바이 되는 거예요. 저거는 방송 집, 야 저거 뭐냐 이거 아 저거 너무 이질적이다 외계인 같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.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이 뭐 이것도 조선일보에 나온 총장님이 여기 사진이 나왔거든요. 내가 찍은 게 아니라 사진 나온 걸 다운했는데 이렇게 하고 회의실 교실을 완전히 바꾸는 개념. 이게 정말 문화혁명 같이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. 교실의 혁명, 프레젠테이션 혁명, 컨퍼런스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저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이제 그 어떻게 바꿔서 중요한 건 콘텐츠, 학생이 볼 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니까 그런 데 나올 수 있는 거로 이제 지금 이게 ISO 200입니다만은 이거는 대면 수업도 지금 이제 교수님 여기서 보는 거 대면 수업도 또 비대면 수업도 강의 녹화도 되는 방송국이 된다. 이게 노트북도 되고 뭐 다 되는 거죠. 그때 이제 오디오가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가야 되고 또 PC 좀 조명이 이뻐야 되고 하니까 약간 조명을 살려놓으면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정 교수님이 거기서 보실 때 내 얼굴도 괜찮은데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. 평상시보다 낮게 보여야 강의가 살아나요. 또 본인의 목소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들려야 이 강의가 편해져요. 안 들리면 강의가 힘들어. 그걸 다 생각해서 여기 구성 요소를 다 맞춰놓은 겁니다. 여기다가 그렇게 했을 때에 노트북으로 해요. 아까 노트북 보여드렸잖아요. 노트북으로 한 이 강의로 하더라도 이게 나온다. 그렇다면 이제 교실이 어디냐? 선생님이 있는 곳. 저 노트북이 있는데 선생님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는 곳이 학생이 있는 거예요. 그럼 공간이 어디냐? 이 사이버 월드가 교실이 된 거죠. 엄청나게 큰 교실이 된 거죠.